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의 우상은 박주봉, 김동문인데요. 이 KBS의 우리 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대선배와 대결하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용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비가 강하고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만 꿈을 줘요. 아니 파트너까지 한다고? 그 심지어 상대 그 코치들 이제 벤치코치 뒤에서 보거든요. 야 유현석 유현석. 나 들리는가? 막 겁먹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 유현석 유현석. 경기 끝나면 체력 소모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 보면 내가 만날 거야. 이런 것은 살짝 기립기가. 또 같은 다시죠.
어? 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설적인 회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혹시 두 분이 대결한 적은 있습니까? 아틀란타 올림픽 때 호남복식 결승전에서 적수로 만났었죠. 올림픽 결승전에서? 네. 상대 선수로? 네, 결승전에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삼성 여자팀 감독인 길영아 감독하고 저 한조요.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무지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귀고 어디서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안 했는데?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은퇴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복식 파트너가, 혼합복식 파트너가 완전한 파트너가 라경민 선수가 되었죠. 이야, 그 운명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주변이 모르거든요. 모르죠. 근데 왜냐면 하승원 코치는 둘도 친구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또 같은 반이고 같이 운동을 했고 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네가 좀 몰랐어요. 예.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알게 됐다니까요. 뭘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 홍콩 오픈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김동국 교수하고 같이 파트너였는데 그때 아마 좀 경기가 일찍 끝나가지고 한 11시 쭉 넘었어요. 제가 이제 자고 있나? 그래서 문을 딱 당황해! 네. 제가 당황해가지고 바로 화장실 문을 바로 화장실 문을 옷을 조금 이렇게 좀 덮고 있었던가? 김 교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가장 배드민턴을 잘 친다는 이망희 교수님과 니콜의 대결. 천천히. 그렇지. 하나, 천천히. 그렇지. 어, 긴장되는데요?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데. 야! 앞에! 야! 앞에! 야! 앞에! 야!
야! 아, 쿠녀 신내림 받았나 봐. 뭐야? 너무 잘해. 방금 지루한 거 맞죠? 괜찮아. 대박이다. 바꿀까요? 괜찮아? 미안. 아, 괜찮아. 미안. 자, 어디서 찾아? 아, 괜찮습니다. 예, 드디어 판독 요청합니다. 셔틀이 보면 되게 많이 사용해서 이제 달았거든요. 많이 사용 달면 스피드가 아주 저희 배드민턴 미묘하기 때문에 요만큼 요만큼 차이에 인이고 아웃이 판단이 돼요. 제가 그래도 이 것이 바꾸자는 거 제가 안 맞아요. 맞아요. 오, 제가 셔틀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는 셔틀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바꿀까요? 괜찮아? 바꿀까요? 괜찮아?
한 점만 더 따면 이길 것 같아요. 한 점만 더 따면. 한 점만 더 따면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잘해주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뒤에서 받쳐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올림픽보다 더 긴장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겨야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사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기니까. 진짜 경기에서 항상 이기셨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지셨어요. 진 거는 기억 안 씁니다. 이긴 거만. 경기 현역 국가대표 하태곤 코치가 이끄는 이용대 유연상 선수대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박지범 김덕만. 아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죠. 아 저 예능 안 하니까 어디서 이런 경기를 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볼 수 없었던 경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경기, 박지범, 김동훈 대 이용대,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가자! 자, 여기서 뒤집는다. 제대로 해야 돼? 연승아, 용대야. 오늘 이기잖아. 그러면 내가 내일 감독님한테 대기할게. 쉬어 내일 그냥. 알았지? 체육관 안 나와도 돼. 체육관 안 나와도 돼. 오늘 안 들어와도 돼. 내가 책임질게. 이기기만 해. 세다. 에헤. 아이고 심장 떨린대. 이용대 서비스. 일단 안전하게 가게. 약간 그냥 21대 8 생각하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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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들어가 보자. 진짜 말로 참. 오면은 처음부터 그냥 누르고 때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많이 찾아야겠는데 이쪽 뿌리 안 보이네요. 이용대 출석트 김동문. 자세요. 동문 인식으로. 자세.
유연성 앤 이영대 홍팀. 오마라이트 박주봉 앤 김동문 청팀. 플레이. 지면 저희 팀이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자.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 8점? 어,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 생각으로 했죠. 괜찮아. 이게 초반에 써서 이런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 야. 술에 가져가겠습니다. 오죽 오죽 이거 맞다가. 아, 아니 끝나고 안 찔까요? 안 찔까요? 안 보이죠? 괜찮아? 안 보. 네, 안 보인대요. 재밌어. 어떻게? 미쳤어. 미쳤어. 파도타기 한번. 파도타기. 준비. 저희가 조금 긴장했어. 네.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스포츠 경기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돌. 무리하게 안 잡을게. 안 되고 수비해 그냥. 자다. 네. 허. 쪽으로 간다. 천천히. 허. 쪽으로 간다. 천천히. 아야. 맞아. 와. 우리 공격 안 해요. 3만 할 거야. 진짜 재밌다. 때리고 다음 것만 보게요. 세게 지금 세게 때도 받고 야, 불빛 때는 세게 못 때리거든. 찍고 많이 볼게. 허! 지금은 섣부리 못하고 있는 거야. 쟤네가 모르니까 정석으로 하니까 지금 공격을 해도 수비도 다 받으니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좀 방심을 했는데 선배님들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진짜 저는 연승에 또 스매시가 세기 때문에 아, 때리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너무 잘 받으셔서 역시 전설이시구나. 네, 좀 그러신 거 그런 것 같아요. 다 났어요. 됐어. 준비. 앞에 앞에 앞에. 준비. 좌우로 제가 연승해야 되는 것 같죠? 자꾸 하태현 코치 자꾸 네트 갖다 놔. 이따가 족발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내꺼 내꺼. 5 대요? 뒤에 딱 밀어야 되는데. 빼면 안 되겠다. 약간 우리 수비도 강하게 레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빼는 거는 코스만 보고 딱 가네. 아!
관중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이거를 상황이 이제 다 다른 게임은 넘어갔어 이제. 오늘 청팀 홈팀 대결은 이미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고 괴롭힐 상황까지 현역을 괴롭혀보는 거지 뭐. 후반 가면 우리가 최적의 밀리기 때문에 네. 전반전에 할 만큼 해야 돼. 알겠습니다. 전선 살아있는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공격력이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에서 커버를 해줘야 돼. 수비에서.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수비가 살아있어. 이게 점수에 대한 그 부담이 있고 때문에 너무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부담 갖지 말고 제가 쉽게 공격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수비를 너무 잘 받아넘겨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운동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운동 많이 했어. 운동 많이 했어. 점수를 보고 그냥 넋 놓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기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대표님 좀 어떤 대표님이에요? 쓰레기죠 뭐 뭐예요. 쓰레기죠 뭐 뭐예요. 저기도 지금 긴장했어. 재미지야 더 이상 홈팀 청팀 게임이 아니라 저쪽도 지금 이제. 네 맞아 맞아. 강호와 김재가 발목이 갔다고 만나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야. 그 올림픽 뛰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 네, 아, 너무 잘하시는데. 야, 좀 봐줬다 그래. 좀 봐주고 있고. 이제 맞춰버려. 아 이제 서비스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서비스 좀 잔인하게 안 넣는데 이제 서비스부터 하려고요. 봐주지 마 이제. 아 맞춰버려. 죄송한데 이제 선배고 보고 모르겠다 없다 이제. 화이팅! 홈팀! 화이팅! 내준다! 자자 자리. 맞지 아웃. 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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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잘 봤지? 잘 놓고 갈게요. 이거 놓고 갈게요. 계속 때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화이팅! 라스트 플레이도 안 되네. 어이, 솔, 솔, 솔. 아야야. 아우! 잘 봐서 잘 봐서 수비 수비
박중호 감독님은 진짜로 볼을 태극권? 태극권이라고 해야 되나? 볼을 세게 오는 볼을 잡아서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빼시는 볼이 굉장하시고요. 살수야 살수. 힘들어. 수비 수비.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주특기 주특기. 우와. 주특기 나와서 주특기. 이게 주특기지. 직선으로 세게 친 것 같은데 잘 몰리고 좀 대각으로 빵 쳐버리고. 손목 힘이 비디오 영상을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 아, 저 상황에서 저렇게 쳐야 되는구나 한 번씩 느끼긴 했어요. 잘한다니까. 이게 나이 든다고 해서 이게 체력만 있으면은 기능은 살아있다니까. 경기 운영. 처음에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랬는데 와. 작전이었어. 작전에 당했어. 약간 나이 드셨으니까 파워를 따지는데 이걸로 커버가 돼버리니까. 아, 살아있네요 아직. 어. 응? 살아있어. 아, 살아있다니까. 선수들이랑 기대해도 뭐 거의. 아니 진짜 김동훈 선수 올려가지고. 와. 코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현역. 네. 네. 저기 코치 좀 하고 올게요. 다 용재 팬들이야 다. 니 팬 아니다니까. 오늘 이쪽 좀 바꿔보려고. 옛날 생각 이제 그만하고 야 이제 용재 팬들이야. 코리아 폰 얼마 안 있어니까. 잘해. 알았어.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래. 어 이제. 시합도 있는데. 우리 하니까 시합이 지금 단조로 와준다고 선배가. 단조로 와줘. 봐주세요. 애들도 커야지 이제 좀. 뒤 싸움 장난이야. 봐주세요. 동만 좀 봐줘라 좀. 아 좀 어? 우리 애들도 좀 크자. 어? 힘드시죠? 어? 어? 뭐라고? 오늘 족발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내가 살게. 내가 사? 어, 내가 살게. 네. 아, 제가 어. 생각해볼게. 오케이. 네. 어? 내일 가서 홈볼 해야겠습니다. 김동문 교수하고 한동안 한 달 정도는 연락 안 해야 될 것 같아. 확실히 코리 아픈 좀 있으면 있는데 계속 길을 죽이고 있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선배를 따라서 이용대 유현웅 선수에게도 지금 이게 도움이 되는 경기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지금 네. 뭐 심리적으로도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극복해내는 과정 네. 또한 훈련의 과정이고 기술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이게 많이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그것도 극복하는 것도 훈련의 그렇죠. 한 방법입니다.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 네, 이기고 있어. 네. 어? 점수 엄청 따고 지금 엄청 멋있게 네. 이기고 있어요. 자존심 싸움 이겨야 돼. 맞춰버려, 맞춰버려. 이용대 유현성 파이팅!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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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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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힘을 빼, 힘을. 힘 빼, 힘 빼. 호! 힘 빼, 힘.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되는 거야. 한 사고 싶은 거 봐봐. 이쪽 뜨고 싶으면 이쪽 신 되니까. 많은 움직임 안 하고 수비하면서 상대 실수를 나오게 만들게 하잖아요. 고수다, 고수. 힘 안 들고 하잖아. 지금 올려놓고 툭툭 치다가 상대, 우리 애들 실수 나오게 만들고. 가볍게 치면서 움직이다가 보면 찬스 난단 말이야. 찬스 안 나. 됐거든? 됐거든? 어떻게 봤지? 와, 저게 어떻게 보여? 있는 것 같아. 그럼 요... 와, 이 공 하나 차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전설은 진짜 전설이야. 전설은 진짜 전설이야. 아, 나 무섭다. 네. 어이. 유현상 화이팅! 하! 네 점 남았어. 4점 남았대. 아야! 아야야! 오. 김 교수 집에 가라! 이제 가라! 야, 김 교수 집에 가라! 이제 가라! 처음으로 힘이 들었어, 처음으로! 힘이 들어, 힘이 들었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강하게 때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타를 맞았는데도 선수 시절 때도 그렇게 스트링이 끊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너무 좋은 찬스라서 한번 힘을 한번 쏟아 부었는데 그게 아, 들어갔으면 아, 이거 분명히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딱 밑으로 딱 살아있구나, 아주 힘이.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진짜 박빙이다. 이거는 하나도 편집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냥 아. 진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쭉. 말뛰기 만들어, 말뛰기 만들어야 돼. 18-18 정도 되니까 이용대 선수하고 유현성 선수가 공격력보다는 많이 뛰게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그게 이제 하기 싫은 플레이거든요. 가만히 서서 치는 볼들은 와, 저희랑 비교해도 제가 약간 밀릴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죠. 이제 좀 체력도 없으시겠구나 생각해서 또 이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롱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던 게 너도 뛰어. 말뛰기 만들어야 돼. 좋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앞뒤 앞뒤. 간다 볼게요. 아. 자, 가자. 이쪽 가자. 화이팅! 훗! 시끄. 화이팅! 아, 훗! 어이구 잘한다. 가고 가. 살짝 갈까? 타요 타. 야 긴장되나 봐. 와, 목 타. 어? 긴장돼. 와. 이거? 아니 아니야. 아 대박이다. 잘해요. 진짜 잘해요. 중앙 아니야.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그런 거야. 때려줘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못 때려줘. 네. 힘드니까. 대단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예.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할래? 저요? 어? 아 저 때렸어. 여기 모르는 무슨 바야. 곰법 쓰는 것 같잖아 그죠? 우리는 태극권 태극권. 직권 직권.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아, 나한테 볼게. 끝내자. 화이팅, 화이팅. 한정, 한정, 한정. 한정, 세팅 가자. 20, match point 18. 한정, 세팅 가자. 아야! 멋진 선보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한 양팀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